오랜만에 이 녀석들 또 보고 싶어지네요. 이번엔 다르에스살렘에 있는 또 다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신자 특수학교인데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마침 점심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신자 특수학교는 탄자니아의 유일한 장애인 학교인데요. 그동안 물이 나오지 않아 학교에서 급식을 못했는데 이젠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보니 기쁘기도 하고 마음 한켠이 짠하기도 합니다. 자꾸 말려 들어가는 아줌마 그냥 꺼놓고 왔다. 네, 예, 손이. 시유드 미소한, 미소한. 야. 아니, 아줌마 들려. 문제가 있어요. 네. 그동안 사랑에 목마르고 깨끗한 물에 목말랐던 우리 아이들. 그들에게 오늘 시원한 물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 걱정은 없겠죠? 아이들이 우물이 생긴 기쁨을 담은 노래를 불렀는데요. 박자도 음정도 맞지 않지만 그들의 진심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 신자학교에 기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서프라이즈 소풍을 가기로 했는데요. 자, 우선 옷부터 입어보겠습니다. 이 학교 아이들은 몸이 불편해 아프리카에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동물 구경을 못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으로 소풍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어떠세요? 그 1박 2일로 그 장애에 있는 학생들이랑 갔는데 어떠세요? 아니, 나도 상당히 지금 가슴이 저 벅차오르고 가서 재미나게 내가 저 얘들 아빠 노릇해줄테니 재미나게 놀자. 오케이? 오케이? 예. 오케이. 예! 한국말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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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가 필요 없네요. 가슴이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먼저 한번 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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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아직 소풍을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신들이 났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그런데 오늘 누구 생일이냐고요? 이 노래엔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소풍에 기분 좋은 건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나들이를 못 시켜줘 항상 아이들에게 미안했다고 합니다. 오늘 소풍을 위해 특별히 버스도 대절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 차는 마이클 잭슨이 기증한 것인데요. 한때 스쿨버스로 운행이 됐지만 지금은 수리비가 없어서 이렇게 방치가 돼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도 이미 죽었지만은 마이클 잭슨이 기증할 때의 어떤 그 뜻을 가지고서 정말 새롭게 지금 단장을 해서 학생들을 태우고 멀리 여행도 다니고 좀 다닐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버스에 올라타는데요. 발걸음들이 아주 가벼워 보이죠? 자, 마지막 꽃단장까지 마쳤습니다. 비슷하네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쌍둥이인데 이 아이는 정상이고 이 아이는 이제 조금 이제 장애가 있고 근데 이제 동생이 이제 간대니까 언니가 왔구나. 아이고. Would you tell me your hope of your for your sis? I have
be doing well. That's my. 정말 예쁜 마음을 가진 자매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소풍 장소로 출발합니다. 노래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기쁜지 느껴지시죠? 손이 불편하니까 박수를 이렇게 못 치고 이게 꺾어져서 이렇게 박수를 이 녀석 정말 귀엽죠? 또 앞에 생전 처음 가보는 소풍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흥분했습니다. 방어니까 좋지? 그렇지? 방어말 잘 알아들어. 흔한 풍경도 아이들에겐 새롭기만 합니다. 산을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 산을 가리키면서 너무 신기하다요. 이게 언덕이 있는 산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 지도하고 그러는지 노래도 잘하고 이따가 이제 밥 먹고 나면 노래 아마 시킬 것 같은데 You're best singer. Yeah. They will enjoy. Just enjoy? Yes, they will enjoy and learn many things. Yeah. 목적지를 향해 한 시간여를 달렸는데요. 갑자기 차가 멈췄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겠죠? 신자학교 선생님들은 평소에도 공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보호자 역할까지 다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드디어 점심시간이 왔습니다. 저희가 새벽부터 준비한 도시락인데요. 아이들 입맛에 잘 맞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로.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시간 되어서 배고팠지? 배고팠어. 어? 아이들이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 그렇지? 어? 이 녀석들 맛있게 먹는 걸 보니 제 마음이 아주 뿌듯합니다. 탄자니아의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목적지인 미꾸미 국립공원까지 가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밤새 잠은 잘 잤을까? 긴 여행에 혹시 병은 안 났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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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티나. 아우, 아이고, 이 귀여운 게. 아이들 표정 보십시오. 아직 건강해 보이죠? 아이들을 위해 치약과 칫솔을 준비했는데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오늘 처음 양치질을 해보는 거라고 합니다. 이 닦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깨끗해. 치카치카. 칫솔을 입에 물고 어쩔 줄 몰라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치약을 그냥 삼키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동안 물이 나오지 않아서 양치질 한번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이젠 조금씩 달라지겠죠? 요요 똘똘이 좀 보십시오. 아주 잘하네요. 오늘은 미꾸미 국립공원을 돌면서 동물을 구경할 예정인데요. 책에서만 보던 동물을 만날 생각에 다들 신들이 났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말썽입니다. 선물로 신발을 좀 준비해 올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드디어 미꾸미 구미꽁은 사파리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저 멀리 동물들 보이시죠? 정말 동물의 왕국이 따로 없습니다. 미꾸미 국립공원의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140여 배.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더 많은 동물들 볼 수 있을까요? 그래, 그래, 그래. 자. 멋있어. 생전 처음 보는 동물 구경에 모두들 신바람이 났습니다. 물소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기 베스트 1위 동물입니다. 우와, 친구하자. 동물들의 이동식이라 생각보다 많이 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가장 많은 동물을 본 날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네, 이 노래 부르는 걸 보니 기쁜 날 확실합니다. 이번엔 또 다른 동물을 만나러 왔는데요. 우리 귀염둥이 해피버스데이 양이 가장 보고 싶어했던 동물 바로 하마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즐거웠던 첫 소풍이 끝이 났는데요. 탄자니아의 희망과 미래를 발견한 아주 특별한 추억으로 영원히 간직될 것입니다. 네, 아, 이 진짜 특수학교 학생들과의 특별한 소풍. 네. 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해피버스데이 노래를 계속 부르던 꼬마. 네. 우리 기룡 씨랑 정이 많이 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뭐 네. 노래가 그 아이 목소리가 이렇게 귓가에 네. 감돌고 그 체온이 아직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통역하시는 분을 통해서 자기를 한국에 데려가 줄 수 없겠냐고 그 말을 했는데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네, 네. 네. 이 진정성은 이렇게 좀 교감이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지? 네. 사랑을 주면 또 사랑이 바로 오고. 네. 아휴, 저도 부럽습니다. 근데 참 이번에 기룡 씨가 네. 갔다 오셔서 사진전까지 하셨다면서요? 네, 부끄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저는 뭐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사진 찍은 건 아니고요. 네, 네. 제가 봉사활동 하면서 틈틈이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그래서 스냅들을 찍어봤는데 그 보신 분들이 의외로 좋다고 그래서 갑자기 사진 전시회를 열게 됐고요. 아유. 또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이 와주시고 감탄해 네. 주시고 네. 격려 많이 주셨습니다. 네. 아, 사진 수준도 상당하신 모양이다. 아, 그죠? 네. 평소에 좋아하셨던 모양이죠, 사진을? 네, 좋아합니다. 아이, 근데. 네. 자, 정말로 이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런 얘기들을 말로는 참 많이 하죠. 근데 정말 이렇게 물 하나가 마을에 주어졌을 때, 학교에 주어졌을 때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물이 생명이구나. 저렇게 아이들 표정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느꼈는데 직접 하신 분들은 뭐 더 느끼셨을 거예요. 해보시면서 뭐 보람도 있었을 것 같고 또 뭐 좀 아쉬운 점도 느낀 게 있다면 뭐 한 말씀 좀 예, 예. 해주시죠. 그 우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올 때 물통 하나씩 가지고 옵니다. 네. 학교 우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집에 가져가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먼 길을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고 먼 길을 이렇게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그 시간을 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더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좀 아쉬운 점은 이 물 외에도 학교 교실에 가봤는데요. 그 책걸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멘트 바닥에 앉아있거나 엎드려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막 안타까웠습니다. 차후에 아마 이런 점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좀 전에 얘기를 빼놨습니다만 네. 네. 지금 오늘 스튜디오에 이제 네. 사진전했던 사진들이 좀 많이 걸려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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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에 사진전을 기회로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지원을 해주셨고 격려를 해주셨는데 네. 상당히 많은 돈이 또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돈을 우리 I Love Africa NGO에 전부 제가 전액 기탁을 해서 아이고, 네. 그 돈으로 또 새로운 우물을 네. 한 3개 정도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새 드라마도 포기하시고 갔다 오시는데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한번 네. 뭐 더 갔다 오셔야죠. 뭐. 당연히 그래야죠. 아유,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지리마이샤, 참 아프리카 사람들 말로 물은 생명입니다라는 뜻이죠. 이 탄자니아의 마지막 노예 무역 항구였던 바가모요는 이 내 심장을 놓고 가라는 비장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의 심장, 목숨을 바쳐서 독립을 이뤘듯이 이 물 문제에서도 이제는 좀 자유스러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TV조선 기획 프로젝트 기룡우의 희망 탄자니아를 적시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외치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함께 큰 목소리를 외쳐보겠습니다. 마지 리마이샤! 마지 리마이샤!